저 같은 경우는 이번에 지금 처음으로 리더십 관련된 부분을 공부하다 보니까 사실 좀 모르는 부분도 꽤 있고, 특히 여기서는 기본적인 게 이제 프로그램이 C를 기본으로 많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 회사에서도 C보다는 자바나 C샵을 주로 사용하고 있어서 조금 이해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 있으면 좀 지적이나 아니면 좀 추가적인 설명 아시는 분 있으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스크립된 바이너리라는 책에 나오고요. 내용적으로는 이제 뭐 전처리 C나 C++ 같은 경우는 전처리, 컴파일, 그다음에 링크 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컴파일러는 오브젝트 안에 이 오브젝트 파일 하나 실행 파일이나 라이브러리를 묶는 링커를 지원하게 설계가 되어 있는 정보를 많이 넣는다고 되어 있고요. 정보 중에는 오브젝트 파일 안에 모든 함수, 뭐 스택에 쌓이는 함수를 얘기하는 것 같고, 전역 변수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링커가 작업을 끝내면 이 정보는 필요하지 않아서 대부분 이제 실행 파일에 남는데, 이를 그 아이다 프로 같은 도구가 그 프로그램에 있는 함수나 뭐 전역 변수 같은 것들의 이름을 찾아서 그 리버싱 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다고, 네,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이너리 스트리핑 과정 자체는 바이너리가 빌드되면 필요 없어서 이제 심볼 정보를 없애는 과정을 포함하고 있고요. 그 스트리핑은 일반적으로 스트립 유틸리티라는 걸 통해서 관련 정보를 없앤다고 합니다. 그래서 리버스 엔지니어링 관점에서 보면 스트리핑 자체가 바이너리 분석을 어렵게 하고, 이 스트리핑 자체가 난독화의 원시적인 형태라고 할수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각적으로 이제 나타난 문제가 아이다 프로에서 메인 위치의 함수의 위치를 찾지 못하고, 뭐 언더바 스타트라는 이름의 프로그램에 실제 엔트리 포인트를 주는 것이라고 이제 하는 건데, 이제 메인 함수의 위치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메인이라고 써 있지 않고 함수명 자체가 뭐 지워져 있기 때문에 위치를 찾을 수가 없어서 좀 어렵다, 뭐 그런 내용이 주로 되어 있고요. 항상 뭐 직접 해보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이제 시작은 메인 쪽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메인 찾는 게 중요하다는, 네, 문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직접 타이핑은 좀 치기 어려울 것 같아서 그냥 책에 있는 걸 캡처해서 떠났습니다. 스크립되지 않은 바이너리에 대한 이제 스타트 함수인데, 지금 이쪽 부분을 보면 1번과 2번이라고 이제 체크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사실 1번이 이제 메인 쪽이고 2번이 이제 메인을 호출하는 LIDC 뭐 스타트 메인이라고 좀 불리는 것 같고요. 그래서 1에서 이제 위치한 메인이 직접 호출되지 않고, 이게 아니고 2에 있는 이제 LIDC 뭐 라이브러리인가요? 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LIDC 스타트 메인이라는 데에 파라미터로 전달이 되고, 이 LIDC 스타트 메인 함수에 LIBC를 초기화 담당하고 적절한 인수를 메인으로 푸시를 하면 그런 다음에 제어를 메인으로 같이 넘기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메인 쪽에서는 넘겨받은 거를 마지막 인수를 받는다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메인은, 네, LIBC 스타트 메인을 호출하기 전에 푸시되는 마지막 인수라고, 네, 설명을 하고 있죠. 네. 그 다음 부분이 이제 위에 거랑 비슷한데, 이제 아까 거는 하지 않았고 지금은 이제 스크립을 한 내용입니다. 위에 거랑 좀 비교를 해보면, 위에는 이렇게 함수명들이 지금 잘 보이고 있는 반면에, 스크립이 된 부분들은 함수명이 아니고 뭐 메모리 주소를 뭐 뜻하는 것 같은데, 그런 이제 숫자랑 뭐 문자가 합쳐져 있는 걸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도 숫자 1, 2, 3 이렇게 있는데, 3번이 이제 메인이라는 함수를 더 이름을 볼 수가 없어서 이해할 수 없고, 1번, 2번에 있는 두 함수도 스트리핑으로 사라지고 하나의 이름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똑같이 LIBC 아까 위에 보였던 스타트 메인의 함수는 이름이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대신 이제 3번이 이제 LIBC 스타트 메인으로 푸시되는 마지막 인수라는 사실을 적용하면, 이 지금 LIC 804685454가
메인의 시작 주소라는 걸 추론이 대신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밑에가 이런 함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위에가 메인이라는 거를 메인이라는 걸 추론할 수 있고, 이 이름 자체가 왜안 바뀌냐에 대해서 이제 거기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 지금 LIBC 스타트 메인의 이름이 바뀌냐는 이유는 스트리핑을 하는 과정 중에 임폴트나 익스폴트 함수와 심볼 이름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 안에 뭐 코딩이 되어 있는 것들은 같이 이제 스트리핑하면은 이렇게 알아볼 수 없게 만들어 주지만, 뭐 다른 데서 뭐 가져와서 호출을 한다던가, 아니면 뭐 익스포트 자체처럼 뭐 이렇게 따로 이렇게, 익스포트 쪽은 솔직히 정확히 이해는 잘안 가는데, 보통 익스포트 함수 쪽도 같이 이름을 알 수가 없고, 그 이유는 이제 런타임 동적 링커가 이름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까지는 스트리핑 과정을 걸치지 않는다고, 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나오는 게 이제 정적으로 링크된 프로그램이랑 플레이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영어로 이제 써 있는 이런 기능을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라이브러리 이제 함수를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컴파일할 때는 링커에 이제 DLL이나 SO 파일, 공유 라이브러리 파일인 A 파일 같은 이제 정적 라이브를 사용할지 알려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동적 링크와 정적 링크의 장단점에 대해 이제 설명을 해주는데, 동적 링크는 이제 쉽게 얘기하면, 안에 그 링크되어 있는 내용을 집어넣는 게 아니고, 그냥 말 그대로 다른 데에 있는 걸 가져와 쓰는 걸 설명하는 것 같고, 정적 링크 자체는 내용물 안에, 뭐 소스 같은 데 안에다가, 그 가져와서 사용할 내용들을 아예 다 안에다 넣고 지금 사용하는 걸 설명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적 링크 같은 경우는 실행 파일의 크기를 줄일 수 있습니다. 왜냐면 안에 파일 자체를 같이 넣지 않았기 때문에, 실행 파일을 줄일 수 있고, 바이너리를 실행할 때 약간의 오버헤드만 추가하면 라이브러리 컴포넌트를 쉽게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다. 대신 라이브러리가 뭐 없으면 바이너리가 실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뭐 당연한 거죠. 갑자기 뭐 라이브러리가 없으면 당연히 실행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정적 링크 쪽은 이제 외적인 의존이 없는 하나의 실행 파일을 생성하고자 프로그램 안에 라이브러리 코드를 포함함으로, 크기가 큰 거죠. 안에다가 이제 라이브러리 코드를 넣기 때문에 큰 바이너리 파일이 되고, 덕분에 바이너리 배포 자체는 편리하다고 합니다. 네. 리버스 엔지니어링 관점 쪽에서는 동적 링크 바이너리가 분석이 더 쉽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두 가지가, 동적 링크 바이너리에는 이제 라이브러리 코드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냥 순수 안에 있는 프로그램에만 이제 프로그램 내용만, 네, 코드에만 집중을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좀 그게 장점이 있고, 두 번째로는 동적 링크 바이너리를 스크립할 때는 바이너리 호출하는 라이브러리의 함수를 스크립할 수 없는, 위에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호출하는 이제 함수는 스크립을 할수 없기 때문에 남아 있기 때문에 분석하기가 더 쉽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로 들어서 보여주는 게, 정적으로 링크된 바이너리가 스크립되어 있을 때, 언더바 스타트 함수의 경우는 모든 함수가 사라져 있어서 메인의 함수 위치를 찾는데 다른 방법을 사용해야 된다고 합니다. 지금 보이는 것처럼 함수명이 아까 위에서 본 것처럼 보이지 않고요. 라이브러리 코드에 대한 이름 참조가 있는, 네, 스크립되지 않은 코드, 그러니까 스크립되지 않은 코드라서 실제적으로는 이제 하단에는 지금 스크립 된 코드거든요. 위에는 지금 여기 보이는 건 스크립이 되지 않았고, 밑에 거는 스크립이 된 건데, 위에 이제 비교해 보면 여기 보이는 것처럼 STDERR 뭐 FWRITE 뭐 EXIT처럼 여기 보시면 지금 STDERR 뭐 이거나 FRITE, 뭐, 그 함수, exit, 함수 등이 이렇게 보이는 반면에 스크립 되지 않았을 때, 네, 하지만 스크립이 되면 이렇게 파일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전역 변수와 뭐 사용자 함수들을 구분하기가 좀 불가능하고, 이러한 경우 아이다 프로 자체가 도움을 줄수 있다고 합니다. 아이다 프로를 사실 지금 PC에 설치는 했는데, 사실 실습은 좀 시간이 없어서 집에서는 지금, 네, 할 수가 좀 없는 상황이 많이 있어서, 실제로 좀 보여드리긴 좀 어렵고, 저도 이론 쪽만 많이 정리를 했습니다. 사실 실습을 해줘야지 제가, 네, 실력이 많이 늘고 그럴 텐데.
제대로 하지를 못했고요. 그래가지고 아까 위에서 설명했던 플레이트의 이름 명칭을 잘 모르겠는데 이 기능을 통해서 패턴 서명 매칭을 기반으로 자동으로 함수를 인식할 수 있는 기능 자체가 아이다 프로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폭넓게 사용된 라이브러리의 수많은 서명에 대해서 시퀀스를 대조하여 뭐 바이너리 생성한 컴파일을 찾고요. 이는 엔트리 포인트 자체가 뭐 운영체제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이제 제어 자체를 이동하는 걸 설명하고 있고 그 시퀀스에 저장된 다양한 컴파일러의 서명이랑 대조를 수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컴파일러를 확인하면 확인된 컴파일러와 관련된 추가 서명을 대조를 할수 있고요. 그 정확한 컴파일러를 정하지 못하면 사용할 수 있는 서명 파일을 추가하여 설명할 수 있는데 그 아이다 프로에 들어가면은 파일의 로드 파일, FLIRT 뭐 시그니처 파일 이 메뉴를 사용하는 대화 상태를 실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다 프로를 한번 실행해서 그걸 봤는데 제대로 제가 뭐 파일 같은 거 실행하거나 그런 걸안 해가지고 활성화되지 않아서 직접 뭘 해보지는 못했고 이걸 좀 이거 끝나고 저희 그 오프라인 세미나 같은 거 끝나고 나면 좀더 사용을 해가면서 다음 단계로 진행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거 대화 상자에 나오는 이걸 했을 때 사용했을 때뭐 나오는 대화 상자에서는 아이다 프로의 그뭐 시그 하이 디렉토리에 있는 내용을 기준으로 내용을 표시하고 사용 가능한 서명 세트 중 하나를 선택하면 현재 바이너리를 스캐너에 일치하는 것을 찾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치하는 것을 찾으면 코드의 이름에 맞게 아까 뭐 숫자로 써있던 LOC 뭐 숫자 언더바 뭐 써있는 것 자체의 뭐 그런 명칭들을 맞는 함수명으로 바꿔주고 예, 서명 파일이 현재 바이너리에 맞는다면 언스트립 효과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트립되어 있는 걸다 풀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처리가 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구조 분석 부분인데 이거는 이제 구조체에 관련된 부분을 리버싱하면 제대로 좀 알기 어렵다는 거를 이제 해결하는 방법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컴파일이 뭐 손실성 작업이기 때문에 데이터 선언이나 구조체 정의를 알 수가 없게 한다고 하고요. 구조체 크기를 확인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몰록이라고 하나요? 이걸 몰록이라고 부르는 건데 저도 잘 쓰지 않는 거라 C++ 같은 데서 썼던 것 같은데 정확히 발음을 잘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new를 이용해 동적 할당되는 구조체의 위치를 찾을 때 구조체 크기를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구조체로 모든 참조에 사용되는 오프셋을 관찰하여 참조되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 필요한 최대 크기를 계산. 두 번째 방법은 구조체 할당을 직접 관찰할 수 없을 때 이용한다. 그러니까 위에 바로 위에 있던 구조체로 모든 참조에 사용된 오프셋을 관찰해서 참조되는 이제 데이터 저장할 때 최대 크기를 계산하는 것 자체를 구조체 할당을 할때 이제 직접 관찰할 수 없을 때 가장 유용하고 바이너리 코드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다 프로 구조체를 사용하는 프로그램 헤더를 확인하는 방법인데 파일 헤더를 조사하려면 이제 분석을 초기 파일을 열때 수동으로 로딩을 해야 되고요. 수동 로딩은 초기 로딩 대화 상자의 체크박스를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화면이 지금 뜨고 저도 이걸 실제로 열어보진 못했고요. 맨 처음에 이게 지금 로드어 뉴 파일이라는 써 있는 걸 보면은 처음에 이제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초기 파일을 수동으로 로딩할 때 뜨는 화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수동 로딩을 하면 아이디 프로의 그 바이너리의 각 부분에 아이다 프로의 데이터베이스로 로딩하겠냐고 묻고 그다음에 그 아이다 프로에 묻는 부분 중에 하나가 헤더 섹션으로 이를 통하여 MS-DOS와 NT 파일 헤더 구조 등을 포함한 프로그램 헤더를 필드로 볼수 있다고 합니다. 네. 수동 로딩했을 때 로딩되는 또 하나의 섹션은 리소스 섹션이고요. 수동으로 로딩된 윈도우 P 파일의 시작 부분으로 한 다음에 다음 커서를 MS-DOS 서명에 M값이 저장된 데이터베이스의 첫 번째 주소에 놓으면 MS-Header 필드를 볼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거는 지금 제가 설명드리고도 있지만 이게 해봤어야 좀 직접 클릭을 해봐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원래 기본적으로 원래 뭐 소스 파일 같은 걸 제공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여기는 실습을 당연시 이제 파일을 이제 돌리는 식으로 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그거를 책을 보고 소스를 뭐 임의대로 만들어서 프로그램 컴파일 한 다음에 이거를 진행해야 되는지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제공하는 게 있는 건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지금 실습은 못 해본 상태라 좀 설명에 조금 부족함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미지도스 헤더를 이제 스트럭 윈도우에 추가해야지 레이아웃 정보를 볼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려면 스트럭이라는 이제 탭으로 이동한 다음에 인서트를 클릭한 다음에 스트럭처 네임에 이미지도스 헤더를 입력하는 OK를 클릭하면 해당된 부분에 뭐 데이터 구조를 이제 프로그램 헤더 쪽을 아이다 프로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얘기 드렸던 스트럭처 네임에다가 뭐 지금 보이는 것처럼 뭐 이미지 도스 헤더라는 걸 넣는다고 하는 건데 이거를 지금 이미지 도스 헤더라는 거를 뭐 지금 파일을 뭐 제공하고 있는 거를 가지고 할수 있는 건지 제가 실제로 실습은 안 해봐서 좀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뭐 디스 어셈블리 뭐 윈도우로 돌아가 커서를 도스 헤더의 첫 번째 바이트로 둔 다음에 Alt Q를 누르면 네, 이미지 도스 헤더의 템플릿을 적용하고 구조가 처음에 접힌 뭐 상태로 보이게 되는데 뭐 숫자 플러스를 하면은 뭐 확장하면서 모든 구조체 필드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금 볼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부분은 사실 제가 직접 해보지 않아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혹시 뭐 제가 뭐 문장에 되어 있는 걸 정리를 해 가면서 혹시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러니까 많이 사용하신 분은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적어서 저도 한번 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컴파일이랑 이제 C++ 코드의 차이점이라는 단락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나와 있던 건다 C를 기준으로 다 지금 설명이 지금 되어 있는 것 같고 대신 C++ 같은 경우는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C++은 좀 다르게 해야 된다는 거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C++ 코드가 이제 C 코드와 좀 세부 구현이 다른 점은 뭐 디스 포인터가 있다는 거, 그다음에 다형성 같은 V 테이블 이거는 못한 것 같고 네. V 테이블 사용해서 통해서 구현한다는 점이 좀 다르다고 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가상 테이블은 C++ 가상 함수의 다형성에 근간이 되는 메커니즘이고 가상 멤버 함수가 있는 각 클래스에 대해서 C++ 컴파일러는 V 테이블이라 불리는 포인터 테이블을 생성한다고 합니다. V 테이블은 클래스의 각 가상 함수에 대한 엔트리를 담고 있고 컴파일러는 각 엔트리에 대한 함수의 구현에 대한 포인터를 채운다고 네,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가상 함수는 오버라이드하는 서브 클래스를 그 자신의 V 테이블을 받는다고 합니다. 뭐 실제로 자바나 뭐 C# 같은 경우도 사실 객체 지향 언어이기 때문에 C++과 많이 비슷한 점이 많이 있는데 C++ 같은 경우가 훨씬 좀 디테일하게 컨트롤 같은 게 가능하고 하다 보니까 뭐 사실 실제로 포인터라는 개념이 있긴 있어도 실제로는 포인터라는 거 자체를 쓰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이 지금 뭐 포인터를 기준으로 설명을 해주고만 있어서 조금 이 부분도 좀 이해하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조금 있고요. 그래도 뭐좀 네, 준비한 부분을 계속 설명을 드리자면 네, 컴파일러는 네, 슈퍼 클래스에 이것도 좀 못한데 슈퍼 클래스에 이제 V 테이블을 복사하고 오버라이드된 모든 함수의 포인터를 해당하는 서브 클래스 구현으로 포인터로 변경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예시가 위에 이제 슈퍼 클래스랑 서브 클래스가 있는데 펑션 3과 펑션 4를 오버라이드 하면 이런 식으로 지금 3, 4를 오버라이드 하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오버라이드가 가능하고 그 슈퍼 클래스로부터 남은 가상 함수를 상속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더 차이점들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이걸 다 타이핑하기에 좀 귀찮아 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걸 이미지화 해 가지고 지금 붙여 놨는데 V 테이블 자체가 이제 바이너리 읽기 전용 데이터 섹션에서 발견되고 네, 객체 생성자와 선회자로부터 직접 참조가 되고 네, 뭐 유사성을 조사하면 C++ 프로그램의 클래스와의 상속 관계를 이해할 수 있다고 하고 클래스에 가상 함수가 있다면 해당 클래스의 모든 인스턴트는 객체 안의 첫 번째 필드로 V 테이블을 가리키는 포인터를 포함한다. 이 포인터는 클래스 생성자에서 초기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상 함수 호출은 3단계로 이어지고 V 테이블 포인터는 객체로부터 읽어야 되고 둘째 적절한 가상 포인터는 V 테이블로 읽어야 되고 마지막으로 가상 테이블은 검색된 포인터를 통해 호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제가 준비한 부분인데 사실 지금 좀 이거 컴파일 C++ 쪽이랑 이 위에 보면 이제 데이터 구성 쪽은 제가
세 번째 부분은 제가 좀 실행을 못 해봐서 좀 이해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은 C랑 C++ 쪽을 조금 알고 있어야지 좀더 이해력이 좀 좋을 것 같은데, 좀 추가적으로 공부를 더 해야 되는 부분인데 좀 하지를 못해서 조금 설명 드리는데 좀 부족함이 있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번 장이 실제로 장 이름은 아이다 프로의 뭐 사용법 관련된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데, 뭐 여기서도 이책 자체에서도 요약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발췌해놨어요. 그래서 아이다 자체는 뭐 확장이 가능해가지고 다양한 플러그인을 통해서 여러 프로그램으로 작성할 수 있고, 뭐 실험을 좀 더, 그러니까 리버싱 자체를 좀 쉽게 만들 수 있다는 거를 요약을 해서 내용 자체를 마치고 있습니다. 조금 오늘 발표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사실 고민은 많이 했어요. 내용이 지금